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아이 천호정 테리 원장이라고 합니다. 3탄. 이제 우리가 1탄에서는 1도 면들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였고, 2탄에서는 바버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3단 면도기. 그 다음에 오늘 3탄에서 보여드릴 거는 그 일본, 미국,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일자 면도기, 스트레이트 레자라고도 하는데, 그냥 일자 면도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자 면도기라고 해요. 근데 칼라별로 있고요. 파란색, 하얀색, 자기 색깔 맞는 거를 골라서 직구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날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홈이 되어 있죠. 이거를 왼쪽으로, 어이구, 누르면 이게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게 점이 이렇게 동그랗게 점이 튀어나와 있고, 양쪽에 뭐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나를 거기다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탄에 우리 바버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면도 나라고 똑같고요. 도루코 맨날 이거를 하나를 까서 이렇게 날이 있지만 항상 손 조심하시고요. 날이 항상 있지만 이거를 다 까진 마시고 항상 바늘로 접어서 바늘로 부러뜨릴 거예요. 탁 소리가 나도록. 탁 소리 났죠? 그러면 이제 바늘 빼셔서, 바늘 빼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아까 여기에 이렇게 걸쳐질 수 있게끔 모든 날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껴볼게요. 날을 딱 끼면은 여기 딱 홈에 다 걸쳐졌죠? 바늘 쪽에서 여기다 날을 꼽는 거예요. 꼽으시고 다시 1도 날을 펴서 여기다 이제 꼽으시면은 완성. 완성. 그 다음에 날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왼쪽, 오른쪽 수평이 잘 되어 있는지, 오른쪽에 더 튀어나와 있으면은 살살살살 맞춰주세요. 눌러서. 너무 누르면 날이 들어가 버려요. 이거는 항상 요 정도로 튀어나올 수 있게. 이제 아셨죠? 날을 끼우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칼날 면도기 특집으로 해서 이렇게 날 끼우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4탄에는 이제 가죽 벨트를 이용한 날을 세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날을 가는 게 아니고 날을 이제 계속 세워가지고서 달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4탄에서 이제 뵙기로 하고요. 추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누가 이렇게 누르는지 봤어요? 이렇게 눌러야 돼요. 알았죠? 즐거운 하루 되세요.